우리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 하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방법이다. 우리가 답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답이라고 인정하고 또 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법이 오늘 우리 안에 열려지셔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될 예수님조차도 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찾는 기도의 대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모아실 것이고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2023년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일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날마다 깨어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네 번에 걸쳐서 기도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기워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주저앉아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되며
죽은 소망을 가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어느덧 세상이 바빠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기도는 변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이 기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 기도는 반드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깨워 기도하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것과 돈 바꾸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셨어요. 비단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곳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시작할 때나 언제나 날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습관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자마자 해야 되는 건 성경 피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내가 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될만 한다 이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오면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고. 안소진 전도사 이하인이랑 한 시간씩 매일마다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 등짝을 후려쳐서라도 기도해. 그리고 이거 3개월 동안 얘가 안 된다 나한테 보고해서 얘 안 되면 얘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니까 3개월 작정 주고 얘는 한 시간 동안 매일 동안 너랑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소리 안 트면 내가 여기서 3개월 후에 여기서 시켰을 때 주여 삼창 할 때 목소리 안 트면 네가 죽든 얘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야. 각오들 하고 시켜라. 알았지? 좋은 말로 할 때 안 시켜. 기도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사정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태야. 바디메오는 뭐가 문제인 사람이야? 눈이 안 보이지? 보여야 말이지. 눈이 안 보여. 바디메오는 고형경성도 뭐가 안 보인다고? 눈이 안 보여. 뭐 그렇게 심각한 질문이야. 답을 다 알려줬건만. 뭐 이렇게 놀래고 있어. 뭐가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뜰 수 있는 기회, 즉 눈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 아멘. 앞에 만났어. 자, 만났어. 드디어 그분이 물어보셔. 자, 그분은 딱 보면 알지. 눈을 감고 있어. 아니면 눈이 뜬다고 해도 아시죠? 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초점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눈이 불편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대번 알아요. 멀쩡한 사람. 그럼 예수님도 알고 계셨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뭘 원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내가 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겠지.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묻냐고. 아니요. 알면서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가 원해야 된다. 아멘. 네 필요한 걸 말해라. 아멘. 명확하고 선명하고 이게 기도예요. 아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야. 기도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은 구하라고 했어요. 찾는 자가 없어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는 자가 없어서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마다 받는대요. 찾는 자가 찾는대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된대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구할 기회 얻었죠? 찾을 기회 얻었죠? 두드릴 기회 얻었죠?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순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 꽉 다물고 자 1월 30일부터 마스크 벗는 겁니다. 네. 오늘이 며칠이죠? 그럼 내일은 다 마스크 싹 다 벗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내일부터 마스크 쓰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 응? 나 다시 말하지만 물론 병원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유준상 뭐라고? 그 사람 진짜 구제불능이야. 넌 지금부터 벗었구나. 뭐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마스크만 쓰게 할 거야. 밥도 못 먹게 마스크. 내가 지켜볼 거야. 알았어 몰랐어. 제발 좀 써 너는. 못생긴 얼굴 좀 가리게. 귀여운 척하고 있어. 자 구하는 자리에 왔어요. 응답받는 자리에 왔어요. 찾는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말이 돼요? 자 종을 쳐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있게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있어. 따라해봐. 아이고. 아이고. 있어. 있어.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진짜 큰일 났어. 있어. 이만한 뭔가 이런 거 요강 같은 거 여기다가 갖다 놓고 나무떼기 갖다 때리는 거 있어.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나는 목사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난 뭔지 몰랐어요. 내가 그걸 쓰는 교회를 봤다니까요. 그 용도를. 다양해요. 이것도 비싸더라고요. 그걸 자랑해요. 비싸게 주고 샀다고. 난 안 사요. 뭐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 내 목청이 종인데 뭘 종 갖다 깨울 거 뭐가 있어요. 목으로 깨우면 되는. 야! 일어나! 성태 잘 수 있어 없어? 못 자요. 잘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종 갖다 깨워. 너 이드니 이혜리를? 종 갖다 깨워? 아닙니다. 종 갖다 안 깨우지. 그걸로 안 깨운다니까. 나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야 은영아 너 그거 너 알람 소리 있지 않냐? 비상벨? 뭐 카톡 오면 빅빅빅 그거 있지 않냐? 그거 좀 가져와 봐봐. 아니 왕은영 전도사는 또 이상한 벨 소리를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카톡 하면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이거 가져와 봐봐. 저거 좀 받아와 봐봐. 응? 이상한 소리를 가져와요. 보통 소리여야 말이지. 있어? 됐어?
잤어? 자냐? 순간에도 돼. 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마. 아니 왜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도구를 쓰냐고. 도구를 써서 얘가 왜 부르짖게? 그러니까 얘한테 응답이 오지. 돼? 저 가져와봐. 조동도 저 가져와봐. 왜? 깨우는 것도 여러 가지라 그랬어. 깨우는 것도 뭐라고? 야, 얘 왕영한테 카톡 좀 보내봐. 봐. 내가 카톡 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얘한테. 또 보내봐, 카톡. 아주, 야, 가지가. 아주 환장하겠어. 아니, 이런 거를 해야 깨우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거라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쁘고 힘든 어려운 세상 살면서 가쁘게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 예? 현대인들에게 명상이라는 게. 명상. 저도 필라테스 운동 해봐가지고 그게 뭔지는 아는데 호흡을 깊게 마시고 숨을 깊게 내뱉고 그러면서 내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이 가팔았던 내 호흡을 좀 안정, 릴렉스를 시키는 걸 이런 명상. 그런 거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 그걸 왜 교회에서 하냐 이거야. 교회는 평안했던 내 이 바이오 리듬을 가파르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을 시키는 거지. 에? 긴장을 시켜야지. 왜냐면 하나님을 만날 건데 안 떨려? 안 떨려? 아니, 당신들 하나님 멀쩡하게 만날 수 있어? 신부여 자신 있어? 하나님 만나면 안 떨려? 유문자 권사 안 떨려? 아유 하나님 안 떨려? 아 유문자 권사 나 만나도 아유 목사님 아유 오늘은 청년 같으십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유문자 권사인데.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최현수 장군 안 떨려요? 아자. 아니 기대됩니다. 아니 안 떨려? 우리 사모가 도대체 너는 무슨 영이 임했니? 성령도 아니고 막 기인도 아니. 도대체 너는 애드립을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야. 어? 너 때문에 아주 웃어 죽겠다는 거야. 웃어 죽겠다는 거야. 아니 기도는 변비가 아니야. 변비가 말을 하라고. 말을 구하라.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 맘 아시죠? 몰라 이 자식아.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다시요. 하나님 다 알죠. 내 사정 알죠.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쓸 바를, 내가 필요한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이 행위가 worship,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요, 사모함이요, 간절함이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만 하는 마음이더라 이 말. 그러니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왜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우리 하늘중앙교회에 오셨겠어요? 구하니까요.
자기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니까 우리 한번 해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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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박봉희 권사 나 엘리베이터 좀 해줘요. 박봉희 권사 나 엘리베이터 해줘요. 박봉희 권사 나 여기 이거 외벽 공사 이거 시켜줘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내가 이거 구하겠냐고. 하나님 엘리베이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중앙교회 외벽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중앙교회 식당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서동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베이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내 안에 돈이 없다. 그러면 뭐 달라고? 돈 주세요. 뭐 하려고? 엘리베이터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감동 주시고 아멘. 저 사람에게도 감동. 박경아 나도 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나도 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저 사람에게도 가고 아멘. 나도 할 수 있게 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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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솔라티에 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럼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주변으로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이루어 주시죠. 아 우리가 그때가 되면 아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이때 그때 우리 기도하게 하셨구나. 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위대하고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대영 전도사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당신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럼 욕 먹는 거야. 나 같은 목사 되면 욕 먹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도. 바를 정. 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 바른 사람 되기를 위해서 나는 자네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고대영 전도사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제가 지도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아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아멘. 정도 아멘. 바른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도 어느새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지고 어느새 모르게 색깔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내가 나를 더 잘 아니까 그럴 때마다 늘 회개하고 늘 순수했던 내 열정을 회복하려고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지만 하나님 우리 고대영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그때에는 지금 시대 때보다도 더 평안하게 더 잘 될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미래를 놓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느새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디자인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된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이 외에도 질병을 위해 또 저주, 가난, 사망,
우리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 주세요. 지혜, 지식 주세요. 우리 자녀들 믿음 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푸념처럼 했던 그런 기도들이 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향기로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곧 능력이 능력이다.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곧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일을 쉬지 말고 해야만 한다 이 말이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둘째 첩이었던 분인나는 날마다 자기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가지를 팍팍 긁고, 남편인 엘가나는 그래도 처음으로 만난 여자 자기 자신에게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은 분인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 한나의 마음은 억창이 무너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한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실로에 올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구해봐야지. 인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 내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회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건 안 되니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자.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구했든지 그 실로를 담당하고 관리하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응답해 줍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더니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 아들이 그 귀한 사무엘이 되었다. 이거. 한나는 알았어요. 한나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응답의 결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남편과 함께 상의했어요. 실로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기 품 안에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는 게 더 낫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기 이게 믿음 있는 부모야.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더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키우는 게 자기의 의지도 선택의 권한도 없던 사무엘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올라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피누아스와 함께 늘 시시콜콜 부딪히며 싸우면서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홈니와 피누아스가 그때 얼마나 극악무도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여인들을 건드리질 않나. 그리고 저 제사를 드리려고 궁 백성들이 간신히 모아서 가지고 들어온 그 귀한 성물들의 손을 대질 않나. 성경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했던 옴니와 피느하스 그 틈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난 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자라났지만 이상합니다. 사무엘은 잘 자라납니다. 무슨 일인지 사무엘은 잘 자라납니다.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배우에서 기도하니 그 자식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보우와 사 그 자식의 인생은 안전하다는 걸, 평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감사한 건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마다 한나는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아들을 입히려고 가지고 올라가 만납니다. 자, 옷만 입혔겠습니까? 어머니의 이 한나가 옷만 입혔겠습니까? 늘 기도가 몸에 배인 그 어머니가 옷만 입혔겠습니까? 무해라, 무해라, 이 어미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 이 옷을 너를 지어서 입혔다. 기억해라, 너도 기도해라. 기도다. 어머니의 그 옷을 보면 삐뚤빼뚤 소질도 없는 그 옷 만드신 그 어머니의 옷자락을,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옷을 입으면 어머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말씀하신 기도해야지. 그 옷 입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극악무도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때마다 나는 기도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이거 지어주셨는데 나는 기도해야지. 그게 사무엘의 신앙이었어요. 그 옷이 사무엘을 잡아주고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그는 드디어 기회를 얻습니다. 아, 기도하는 자식들은 기회를 얻어요. 한 번은 기회가 찾아와. 돈 주고도 배워서도 안 되는 기회가 딱 한 번은 찾아와. 그 한 번의 기회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나.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위대해.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나라를 흔드시는데 블레셋을 그 나라에 대치시키시고 그리고 전쟁통에 이 홍요와 비느하스가 객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요. 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땐 큰 일이 난 거지만 사무엘에겐 그게 기회예요. 뭐가요? 나라의 어려움이 왜 한 인생에게 기회가 될까요? 그 나라를 일으킬 자가 바로 그이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일으킵니다. 무너진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웁니다. 1950년 우리나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6.25라고 하는 전쟁을,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하여 미군만 30만 명이 죽었고 미군만 유엔군 총 통틀어 6,7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우리 대한민국은 3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현대 근대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동족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웠던 전쟁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전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념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 이 틈 속에서 우리 교회는, 종교는
진리는 이념과 사상에 물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념과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념과 사상입니다. 성경을 못 본, 안 본 그 결과는 이념과 사상 때문입니다. 지금 색깔 정치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가 왜 색깔에 흔들리냐 이거죠. 다시요. 전쟁 3년 동안 엄청난 사상자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담합니다. 서울은 초토화가 됐고 이 전국은 거의 멀쩡한 건물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 황폐화가 됐고 그 당시 고아들만 부모 잃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산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빨간 물결이 이 대한민국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민주주의로 평화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다시요. 그런데 그때 황폐화가 됐던 쑥대밭이 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기록을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전쟁 통해도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 여러분, 1930년대부터요 1900 전쟁 직후까지 대한민국은 가장 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조선 땅을. 근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불신은 아직 꺼지기 직전, 기도의 불씨, 은혜의 불씨는 꺼지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살았고 기도함으로 그 포탄이 옆으로 지나가는, 빗발치는 총탄이, 자녀들에게 빗발쳤던 총탄이 기도함으로 빗나갔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황폐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쑥대밭인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건 쑥대밭이 됐고 십자가가 기울어지고 부셔진 그 예배당 속에서, 먼지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이 우리 선진들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순고한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역사상 유례 없는 세계적인 나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 따숩고 배불르다고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못지않도록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먹으니 이제는 그의 힘으로 더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안을중앙교회는 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할 거다 이 말이죠. 5분 했던 내 기도의 시간을 10분으로 늘리고, 30분 했던 내 기도의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고, 하루에 한 번 했던 기도의 시간을 두 번으로 늘리고 세 번으로 늘리고, 내 기도의 시간을 분량을 늘려가는 이 사역을 계속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뜬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들과 실갱이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부딪히며 마주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거기에 자신들은 매너리즘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며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바로 이게 문제였죠. 그 문제를 찾은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로 하여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이 능히 이런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병든 자를 고쳐내지 못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만 따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습득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9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아멘. 기도. 아멘. 권사님들이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대. 하루에 세 번씩. 몇 번이요? 근데 이게 다니엘만이에요. 베드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때 누굴 만나죠?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만나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할 때 힘이 있으니 앉은뱅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고 일으킬 마음, 일으킬 생각 가득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하늘중앙교회 기도로 시작한 교회.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작정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아멘. 이 강화도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 계획도, 어떠한 계획도 할 수 없었던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여지껏 기도로 이렇게 부흥 성장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부흥했다고 성장했다고 여기서 기도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제 더 큰 기도가 열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다시 기도하자. 아멘. 그래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아멘. 지금 끝낼 거 더 기도하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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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병만은 떠나가고 아멘. 문제는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여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던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는 약한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게서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한 시간씩 하루에 한 번씩 내 안에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